그리고 기쁘게 여겨주시고 영적인 보고들을 여시사 우리의 마음에 영의 흡족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핌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씻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이 말씀 여기 계신 분들 또 라이브 스트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또 보실 분들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창조 만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것을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새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날씨 가운데서 봄, 가을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에 이렇게 꽃이 쫙 피고, 그 다음에 가을에 이렇게 선선하고 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낙엽이 이렇게 드는 산이나 들의 모습을 쭉볼 때, 왠지 모르게 그런 자연 만물, 특히 봄, 가을 날씨를 보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안 되는 게 비정상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짜 놓은 스케줄에 맞춰서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거를 못 보고 못 보다 보니까 못 느끼는 거죠. 또 너무 뭐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그래서 못 누리는 거지. 오히려 우리가 삶에 약간의 여유를 찾고 도시 밖으로 조금만 차 타고 아니면 뭐 가까운데 산이라도 가시면 그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접할 수가 있죠. 하다못해 밤하늘에 날씨가 좋을 때는 별들도 딱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왠지 모르게, 아, 이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이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이 절로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게다가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 사람은 이상하게 젊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아이들일 때는 전혀 모르고요. 젊었을 때는 또 바쁘다고 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한 살, 두 살, 연세를 드시고, 나이를 드시고, 또 몸에 이렇게 기력도 좀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그런 내용들이, 그런 사실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느낌, 감정들이 더 많이 이렇게 찾아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사람이요, 건강하게 쭉 살다가, 이제 평균 연령이 지금 한 80, 90이지 않습니까? 90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만약에 지금 같은 모습으로 인간이 늙지 않고, 노화의 단계가 없이, 이렇게 지금 한 3, 40대 모습으로 건강하게 90까지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요,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3, 40대 갑자기 돌아가시면 굉장히 안타깝고 억울하잖아요. 왜? 아직도 내가 살 날이 많이 있는데 너무 빨리 죽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100살까지 이렇게 멀쩡한 것 같다가 하나님의 이제 시간 테이블이 있으니까 뭐 100세 가까이 됐을 때 80살, 90살 됐었을 때 갑자기 우리가 운명을 달리한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50살을 넘어서 60살 되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노화 있잖아요. 그러면 노화 단계에 들어가면 사람이 몸의 약함을 통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 세상 일이 내 마음 같이 되는 게 아니고 내 힘도 과거 같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거예요. 물론 그게 너무 가라앉으면 우울증이 될수 있지만 우리가 적당히 가라앉게 되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게 돼 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삶 이후에,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기다릴 건가라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죽으면 자기를 되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노화가 있고 몸이 약해지는 걸 통해서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걸 느끼면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잘 앞으로 있을 영원한 일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좋은 것을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그럼 이렇게 좋은 것들을 계속 주셨는데 이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예,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천국입니다. 예, 그게 천국이죠. 이 땅에서도 좋은 게 많지만 물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안 좋은 것도 있고 악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인간이 살기에 충분히 좋은 것입니다.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가을에 햇빛이 조금만 덜 약하게 이렇게 비춰도 추수, 곡식의 수확률이 뚝 떨어지죠. 비가 조금만 더 와도 역시 농사가 잘안 됩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흉년, 기근, 식량 문제 생기는 거죠. 그게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면 대기근, 요셉 창세기 우리가 오해 우투마 목사님이 살펴보는 것처럼 뭐 7년 아니라 대기근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우리에게 적당히 먹고 살수 있는 것만큼을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해주세요. 물론 뭐 아프리카나 어느 다른 지역에 그 해에 그 지역에 가뭄이 있을 수 있고 기근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장차 이후에 있을 삶에 대해서, 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죠. 천국은 이 세상 삶보다 훨씬 더 복되고 좋은 것이다. 반면에 또 다른 경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놀라우신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악인에게조차도 선을 베푸신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참을성이 있긴 있지만 참을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악을,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즉시로 보복을 하고 싶어 하죠. 요즘 세상은 그게 너무 심해졌어요.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하는 걸 좋다 보니까 요즘에는 보복도 빨리 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면 갑질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에 대한 안갚음이잖아요. 그게 이제 과하고 정도와 상식을 벗어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모든 영역에서 뭐 요즘에 선생님들의 문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렇게 뉴스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검색하다 뉴스를 보니까 식당에서 어떤 손님이 소주를 자기가 먹던 소주를 이렇게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손님들이 식사하는데 발에다 소주 붓는 거 보면은 밥맛이 좋아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제해 달라고 그랬더니 뭐 화상을 입어서 거기다 분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분이 벌컥 화를 내면서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냥 주문한 거 취소해 버리고 나머지 자기가 먹은 것만 내고 그냥 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욕을 막 엄청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과 태도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또 너무 격하게 반응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항상 이렇게 보복 심리, 안 갚음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도 그것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즉시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과 다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꼽을 때 우리 다 악하지만 그래도 제일 악한 사람으로 현재 살아있는 사람으로 가운데 꼽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죠. 예, 뭐다 인정합니다. 예. 예, 북한에 있는 김정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도 호의호식해요. 그렇죠? 안망하고 병에 뭐 질병에 굉장히 많이 징조가 있다, 징후가 있다 그 사진만 보고 과체중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런 악인은 빨리 심판을 내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심판을 안 내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때는 항상 우리보다는 훨씬 더 나중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뜻으로 현대 우리가 하는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굉장히 착하세요. 네, 하나님 굉장히 착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이 상담 듣는 내용인데 착하게 살면 손해 엄청 보죠. 네, 사기도 당하고 물리적인 압박 같은 것도 받고. 제가 금요일 날도 상담전을 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그래서 성함은 말씀 안 드리는데 1시간 4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젊은 청년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이런 걸로 직장생활 하니까 손해가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저를 이용해 먹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드렸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 예,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우리가 남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조절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고 착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면요. 반드시 처음에는 손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거죠. 나도 착하고 남도 착하면 쉬워요. 그렇죠? 예, 서로 착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는 착한데 남은 악하면요. 내가 처음에는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자,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 굉장히 억울한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지하게 착하신 거예요. 악인한테도 해와 비와 일용할 양식과 생명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지하게 착한데 김정은 같은 사람, 그 외에 불신자들, 그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대놓고 저주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무지하게 당하시는 거예요. 물론 능력이 없어서 당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표현대로 하면 당하는 일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의 이로 갚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셨던 핵심 사항 내용은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악을 얼마나 손으로 갑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악인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영원히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더 많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이 세상을 이 정도 정복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편만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었던 것은요. 악을 악, 이를 이로 갚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을 기독교가 결국은 뒤엎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종교화되고 그 다음에 그게 더 발전해서 천주교화된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전에는 기독교가 순수한 입장에서 로마 제국을 뒤엎었습니다. 근데 이에는 이 칼에는 칼을 드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는 방법의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가장 잔인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로마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예. 자기 자신을 비춰보게 된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거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울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다 예수님 표현대로 우리 안에 다 뭐가 있어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옛날에 영국에는 굴뚝을 이렇게 지금도 뭐 굴뚝을 떼는데 석탄을 떼니까 그 끓음이 올라가니까 굴뚝이 가만두면 막힙니다. 네, 굴뚝이 이렇게 그을음이 이렇게 딱 쌓이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굴뚝을 뚫어주는 굴뚝 청소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굴뚝 청소부를 하다 보면 항상 어떻습니까? 얼굴이 시커멓죠. 이게 재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유를 그 당시 많이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비유를 했는데 우리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굴뚝 청소부처럼 다 얼굴에 뭔가 묻어 있어요. 근데 그 굴뚝 청소부가 다 묻어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시커먼지는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손을 보면 알죠. 시커마죠.
그러나 얼마나 내 얼굴에 온몸에 얼마나 묻었는지는 거울을 보기 전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거울이요 깨끗한 거울일수록 잘 반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서 깨끗한 모습 선한 모습을 보여줄 때 거기서 상대방의 악한 모습을 반사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들처럼 똑같이 악에는 악, 이에는 이, 칼에는 칼로 그거보다 더 잔인하고 그거보다 더 세게 나가면요 깨끗한 거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심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 대표적인 종교가 있죠. 이슬람. 어느 종교 어느 사람도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얘기 안 해. 자기들은 스스로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하지만요. 흉폭하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억누르는 종교다 생각합니다. 칼에는 칼을 얘기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조물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선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은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나눠드린 건데 없으신 분들 뒤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 우주 3층천 뭐 그 하늘이 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그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초월하심, Transcendence of God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창조물과는 격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이 창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초월하심의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굉장히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정반대로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 일곱 번째 재앙 가운데 이게 흠정형 뭐 뭐야 근본적 약간 틀린데 내용은 뭐냐면 우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우박이 떨어질 때 불타는 우박이 떨어진다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박은 얼음이잖아요. 근데 그 얼음에 불이 붙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불은 불이고 얼음은 얼음이지 불과 얼음이 같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에도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두 개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공존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 때까지는 그게 굉장히 어렵지만 또 그 이유를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들은 사실 정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정반대로 또 하나님은 굉장히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가까이 계시는 수단이 뭐냐면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물을 통해서 또 굉장히 가까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원래 우리와 굉장히 먼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 곳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창조물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물을 보면요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이건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시편 내용이죠. 다윗이 지은 내용인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이르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심지어 밤도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께로부터 숨지 못하고 오히려 밤이 나처럼 빛을 내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둘 다 같으니이다. 장소, 빛, 어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통해서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계십니다. 굉장히 가까이 계세요. 지금 여기 얘기했듯이 하늘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바다 맨 끝지역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지옥에도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그걸 바울이 사도행전 1장 17장 26, 27, 28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셔서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들과 그들의 거주의 경계들을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는 것이며 비록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나, 여기 굉장히 반대로 얘기하죠. 멀리 떨어져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한다 얘기하죠. 아니하시나 혹시라도 그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자, 그럼 멀리 떨어져서 계시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 이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치면 for나 because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유지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 허블만한 경우로 간신히 보이는 먼 우주에 있는 수많은 성운, 성단, 이 우주 전체뿐만 아니라 좁게는요 내 안에 있는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인간이 직접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대표적인 게 심장이 안 뛰는 거죠. 그럼 이제 운명하시면 보통 코에 이렇게 손을 내보지 않습니까? 예의를 갖춰서 할 때. 그러면 코김이 안 나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분들은 항상 청진기를 대고. 근데 의학자들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그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는 기적 과정은 다 연구를 해서 많이 알아냈어요. 이 전극에 의해서 이게 그 안에 심방심실이 있어서 수축을 하고 이게 뛰고 이렇게 돌고, 그래서 심장이 몇 번 한 사람당 평균 몇 번 뛰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알아냈어요. 그래서 심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굉장히 명확하게 많이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이 첫 번째부터 어떻게 뛰었나 이건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심장이 처음에 언제 뛰었을까요? 어머니 태 있을 때. 수정체가 되고 수정체가 조직이 발달하면서 심장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에 딱 뛰었겠죠. 이 안에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이게 아기가 수정체에서 이제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각각 기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람 모양에 따라서 뇌도 만들고 장기도 만들고 이제 심장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심장이 먼저 만들어졌을 텐데 심장이 딱 만들어지면서 처음에 딱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탁 트면 그 할 듯이. 그다음에 깜깜한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켜면 모든 것이 확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에 딱 뛰게 하신 거죠. 엄마가 뛰게 한 게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뛰게 한 게 아니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첫 번째 심장, 우리 태아에 있었을 때 그 심장을 딱 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자연사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쭉 산다면 그 하나님이 그 심장을 멈추게 했을 때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다 하는 거죠. 자연사를 겪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동차를 우리가 키를 돌려서 차를 돌렸고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더할 필요가 없으면 키를 돌려서 빼듯이 자동차의 엔진을 끄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거를 아무도 못 밝혔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정은 아는데요.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서 그걸 정확히 인식을 하는데 시작과 끝은 모릅니다. 인간은 언제 심장이 뛰는지, 인간은 언제 그 심장이 멈추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심장이 키 켜서 심장 뛰게 해줬는데 내가 없다고? 그리고 내가 맘마 먹으면 심장 키를 끄면 너는 끝인데 내가 없다고? 굉장히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불쾌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불쾌하시질 않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짓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이없는 반항을 하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세요. 자식이 너무 어이없이 행동을 하면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그 다음에는요 불쌍하게 여기에요. 야, 우리 애가 이렇게 어리석게 말을 안 듣는구나. 화가 나지만 조금 더 지켜보면요 안타깝죠.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만물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분 안에 살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죠. 우리에 대한 삶,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마음대로 사는 건 자유예요. 근데 그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평가,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무서운 결과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평가에서 받아야 될 형벌, 대가, 보복,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게 간단하지만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지만요, 이거는 절대로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많이 들으면 우리 사람은 잔소리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잔소리같이 들려도 생각을 다 우리가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보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에 대비해서 보험도 드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을 보험이라고 많이들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투자하시나요? 어떻게 대비하시나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이 자연만물을 볼 때.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또 살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또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며 특별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라는 이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진리를 우리가 항상 늘 묵상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 결과 감사하고 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혹시 아직도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삶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우리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